Okay, I've been working like three jobs. Probably why I never see ya. Probably why I never have time for the fake friends that won't be ya. Oh God, I've been running now. Up early when the sun is out. Not setting out my own soul, but those real ones they coming now. Oh look who's reaching out. 다이앤 쿠키 비구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팀입니다. 오늘은 제니 전조 등이 토레스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 헤드램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장마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헤드램프에 이제 습기가 찰 경우가 생길 겁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그냥 누런 할로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HID가 지금 현재 2017년 18년도 이후에는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차량들은 습기가 차도 HID나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공기순환을 위해서 램프 위쪽에 보시면 숨구멍인 벤트 튜브라는 고무 튜브 같이 돼서 공기를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 벤트 튜브라는 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재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벤트 튜브가 없습니다. 이 LED 램프에는 이렇게 흡습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습제란 한마디로 물 먹는 하마,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끔 가루로 되어 있는 부분에 흡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정식 명칭은 모이스처 업서번트라고 합니다.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씩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비 매뉴얼을 보다 보니까 저희 토레스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램프 더스트 커버 속에 모이스처 업서번트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한번 뜯어서 교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해져서 돌처럼 딱딱해지면 그때는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버리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2,200원 정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의 좌표는 제가 밑에다가 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대량으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거에 이렇게 보시면 생산일자가 있고요. 생산일자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4개 정도만 구매하셨다가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한번 열어보시고 딱딱해졌다 그러시면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 헤드램프에 물이 습기가 차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모이스처 업서번트를 교환하고 나서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물기가 계속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정비센터에 가서 헤드램프 전체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이 헤드램프는 AS가 당연히 3년 아니면 5년, 6만 또는 10만 안에는 다 AS가 되기 때문에 토레스 헤드램프 한 한짝 가격이 62만 2,05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62만 2,050원,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두 개만 해도 벌써 12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램프에 습기가 차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교환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전동공구 하나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주먹 드라이버 십자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누구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교환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앤쿡TV 구독. 그러면 교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스처 업서번트는 요 헤드램프 더스트 커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레스 차량 같은 경우는 25g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35g으로 구매했어요. 10g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이 뭐 안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35g짜리로 구매를 했고요. 먼저 더스트 커버 분리 방법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3분의 1 바퀴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하면 더 이상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하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모이스처 업서번트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요런 데 보시면 이제 고무가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를 순환할 수 있게끔 HID나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요렇게 LED 차량들은 거의 다 이렇게 흡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이스처 업서번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트 나사가 하나 돼 있거든요. 요 나사 하나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사 하나만 분리를 해주시고요. 볼트는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잘 보관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이스처 업서번트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고무가 박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볼트만 풀어주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빠져요. 자연스럽게 여기 걸쳐 있고 세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거 흡습제를 이렇게 보시면 딱딱해요. 벌써 굳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직 있긴 한데 같은 경우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좀 있으면 돌아오니까 저는 교환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버리시면 되고요. 쓰레기통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이 안에 35g 짜리로 제가 구매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5g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잘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35g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해서 이 안에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5g으로 하면 좀 더 오래 쓰겠죠, 25g 짜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5g 짜리를 구매하셔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렇게 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벤트를 그대로 이렇게 맞춰, 홈에 맞춰서 세 군데에요. 세 군데 걸쳐서 이렇게만 딱 하시면 여기 볼트 하나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빼놨던 볼트를 끼고 잠궈주시고, 이렇게 잠궈주신 다음에 그대로 아까와 반대 역순으로 3분의 1 바퀴만 딱 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량, 최근에 나온 차량들 말고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차량, 저처럼 10월 정도 차량 제가 6개월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 주차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딱딱해질 확률이 높아요.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습제, 모이스처 업서번트를 한번 구매하셔서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드램프도 깨끗하게 나오고, 습기가 찰 경우에는 또 램프의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해주셔야지 헤드램프도 깨끗하고 또 앞에 시야가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거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